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껍질을 가진 생물, 바로 비늘발 고둥이야. 심해 열수분출공 주변에 서식하지. 열수분출공의 뜨거운 물 속에는 각종 중금속이 섞여 있어. 비늘발 고둥은 황화철을 포함한 중금속들을 체내에 흡수하고 이를 이용해 금속 비늘을 만들지. 비늘뿐만이 아닌 껍데기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. 세 겹으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황화철, 두 번째는 일반적인 껍데기, 세 번째는 아라고나이트라는 칼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. 껍데기의 강도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지닌 가장 단단한 껍질이지. 또 몸의 일부로서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손톱, 발톱처럼 개 등의 공격을 받아 부서지거나 찌그러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고 회복된다고 해.